네, 이번엔 우리 사회에 관심이 더 필요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4년 사이에 24배 넘게 늘어 올해 2,080억 원이 됐습니다. 분명 숫자는 크게 달라졌는데 그럼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예산이 늘어났다는 걸 실생활에서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가장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상황과 숫자에 가려진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유성재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전국 5,800여 명이 복지시설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기초단체별로 조사한 겁니다. 전국 평균 19.5분, 가장 적게 걸리는 곳은 6분 충북 보은군이고요. 가장 오래 걸리는 곳은 39분 조금 넘는 강원 평창군입니다. 충남 태안군은 평균 24분 반, 세종시는 평균 27분 걸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평균의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실제 이동 경로와 시간을 저희가 추적해봤습니다. 이른 아침 발달장애인 기영 씨가 홀로 집을 나섭니다. 읍내에 있는 활동교실까지는 버스로 갑니다. 굽이굽이 국도를 1시간 넘게 달려야 합니다. 집에서 30km 거리에 있는 시설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35분. 지역 평균보다 1시간 이상 더 걸렸습니다. 세종시의 상준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엄마 더 줄게. 활동 지원가의 도움을 받아 승합차에 오릅니다. 국도로 21km를 달려가는 길. 도착까지 54분. 평균보다 2배 걸렸습니다. 이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참고 계시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거든요. 긴 이동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건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활동 보조 시간에서 이동 시간까지 차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활동 보조 시간은 식사나 목욕, 화장실 사용 등 필수 활동에서 돌봄을 받은 시간을 말합니다. 앞서 보신 상준 씨는 한 달에 70시간의 활동 보조 시간 바우처를 받지만 이렇게 왕복 이동만으로 절반 정도를 길에서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좀 길어서 애도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쓸 수 있는 시간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좀 힘들긴 해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또 촘촘히 구축되지 않는 한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사람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숙가나 이런 거는 충분히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것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민간에 맡겨서는 안 돼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실제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대상자 약 5만 명 가운데 17%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